자, 오답률 베스트 3 한번 볼게. 현대식 오답률 2. 이것도 거의 70%가 틀렸던데, 앞에 건 80%인 거 틀리고. 자, 보시죠. 이건 반대로야. 문학. 독일을 참고해서 가, 나를 감상하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문학 다시 말할게. 논문에는 밑글이 아니고 독이다. 독일을 참고하라고 하고, 가나를 말했다는 말은 독의 내용이 가나의 공통 요소를 갖고 있다는 뜻이네. 누누이 말했지만 요즘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기를 정확히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분명히 말했어. 그리고 선택지에서 조건부랑 서술부의 관계를 보는데, 1차적으로 이 서술부에 있는 내용과 보기 내용이 동일한지를 보고, 2. 조건부는 맞다는 전제로 조건부와 서술부가 일치하는지를 보고, 일치 여부를 보고. 3. 그래도 안 보인다면 선택지 5개를 논리적으로 범주가 다른 게 있는지 보고. 요번에 선택지 5개 범주가 다른 거 고전시가 오면 거저 나오잖아. 나머지 4개가 자연이 좋다는데 자연과 세설 아직 갈등하고 있다? 그럼 걔가 다 의심스럽고. 거기서 또 봤더니 야, 낚시가 좋다고 했는데 갑자기 선택지 4번에서 낚시로 인해서 생긴 것을 다른 걸로 대체해서 위안을 삼는다? 그럼 낚시가 나쁘다는 거 아니야. 그럼 문제가 있는데 앞엔 좋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 가면 되고. 평상시 하던 대로 하면 돼. 습관적으로 봐. 그걸 왜안 봐? 선택지 다섯 길이의 관계에서 논리 범주가 다른 거 제발 파악하고 넘어가고, 안 보면 그냥 가면 되고, 보려고는 해야지, 보려고는. 그래야지 빨리 끝나지. 자, 대한민국 학생들이 왜 이거를 70%나 틀릴까? 그들의 잘못일까? 부탁하건대 잘안 하겠지. 짧지만 정리를 해라. 눈으로 보이는 시각화돼서 구조화되는 걸 아는 건 다르다.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문학은 마이너스인데 결핍을 느끼는 상황이라는 마이너스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다. 플러스를 발견한 건 새로운 가치. 자, 그러면 논리상으로 결핍되어 있는 게 뭐니? 결핍되어 있는 거. 그게 새로운 가치라는 걸 읽지 못하면 독해 안 되는 거야, 지금. 다시, 지금 시인은 지금 결핍된 상황 속에 있어. 결핍의 상황. 결핍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이걸 X라고 해볼게,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뉴라는 말은 기존에 없었던 거잖아. 그럼 없던 거.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찾았잖아. 그러면 얘는 플러스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X라면 얘는 뭘까? 플러스 X가 되는 거야. 다시. 야,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에는 자유가 없었네? 라고 내가 드디어 성찰해서 알았어. 그럼 난 앞으로 뭐 한다고? 자유 추구. 뉴 가치가 자유고, 이거는. 아, 이건 문학이 아니야. 독해력이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한다. 맨날 나오는 거지, 뭐. 성찰한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는 거잖아. 봤더니 여기가 성찰이야. 내가 성찰해 봤더니, 아, 내 삶에 X가 없었네? 자유가, 쉽게 자유라고 하면 자유는 아니지만, 자유가 없었네? 자유가 결핍된 상황의 삶을 내가 살았네? 성찰의 생각이 뭐야 돼? 그럼 난 앞으로 뉴, 자유라는 가치를 추구해야지. 이거를, 이 삶을 끊어내고 자유가 있는 삶을 추구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봐. 예컨대, 열일이라는 시에서의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잘 봐.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했대잖아. 그러면 됐네. 여기 결핍된 상황이 축적된 인생 경험. 그럼 얘는 뭐가 빠져있는, X가 빠져있는 결핍된 상황의 삶이네. 하나는 뭐?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편리함. 이라는 것 속에서 나는 뭐를, 마이너스 Y를 빼뜨리고 살고 있는 거네. 어쨌든 뭔가가 빠져있는 마이너스 3. 뭐가 빠져있는 마이너스 3. 화자는, 발견한 화자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한 것들을, 내가 일상, 이게 일상이잖아. 일상에서 경험한 것들을 재해석한다.
재산이 별로 중요하진 않아. 야, 내 삶을 죽으라고 살아왔는데 내 삶은 자유가 없었어. 현대인들 편리함만 추구하는데 그러다 보니 나는 불편함이 없었어. 난 불편함을 찾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오히려 손수 만드는 게 없어서 난 손수 만드는 삶을 찾아야 되는 거지. 진지한 삶이 없어 편리하다 보니까 난 진지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재석을 하는다. 두 작품은 결집된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지.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지. 이렇게 이 상황에서 벗어나다 같은 말이지. 유같이 추구하다 이 마이너스 결핍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다. 이게 어떻게 문학이야? 독해력이지. 선택지 잘 봐. 가에서 서러운 서른 남은 해를 나이가 나왔네. 시간이니까 뭐 나의 축적된 인생 경험 이것만 생각해. 근데 그 남은 해가 초라하대. 왜 초라해? 빠져 있으니까 뭔가가 표현한 것은 맞다는 전제 조건. 그 다음에 이 뒷부분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인생 성찰하는 거지. 인생 경험을 변변치 않은 경험으로 변변치 않다라는 건 마이너스 경험으로 다시 말하면 다른 말은 뭐야? 결핍된 경험으로 같은 말이지. 가에서 요거 자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 집중하는데 이게 집중이 아닌 거야. 잘 봐.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그건 맞다는 전제야. 그럼 불꽃이 뭔지 모르겠지만 긍정이래. 그건 나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뭐가 나오든 불꽃이 긍정이니까 뭐 한다고 나와야 돼. 이거 유같이 추구 결핍상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 결핍된 게 아까처럼 만약에 자유가 결핍되어 있다 그럼 나는 뭐야? 자유를 추구한다고 해야지. 그러면 불꽃 긍정이란 말을 딱 보는 순간 나는 뒷부분의 서술부는 무조건 뭐야? 유가치 추구 라는 단어나 이걸 끊어내려고 하는 의지라고 해야 된다. 근데 헷갈리는 게 잘 봐. 주름 잡히는 연륜에 그럼 주름 잡히는 연륜이 뭐야? 결핍된 상 황이야 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 그러면 결핍된 상황에서 속성은 자유. 얘는 좋은 거잖아. 얘는. 결핍되어 있는 거는. 그러면 결핍되어 있는 속성이라는 플러스를 뭐가 나와야 돼? 추구한다고 나와야지. 얘 플러스를 끊어내면 계속 마이너스 상태로 남다는 얘기잖아. 수단하고 무상을 했어, 그게. 앞뒤 조건이 안 맞는데. 안타스템? 아, 요즘 수능 스타일이야. 이거 독해 못하면 이거 못 풀어. 이제 지금부터 해석하러 가볼게. 이게 좋은 거는 결핍 상황과 결핍 상황 속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은 다른 거잖아. 근데 2번, 3번을 보란 말이야. 과연 봐, 선택지 같이 보라면. 나에서 지금은 사라진 털번의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하자는 굴맨. 굴맨이 찾아가고 싶은 여기는 플러스, 뉴 가치의 삶.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곳. 그럼 지금은 여기는 플라이. 지금으로부터 벗어나서 가고 싶은 곳. 표현하는 것은 일상에서 결핍된 가치를 찾고자. 잘 봐. 결핍된 가치 이퀄 결핍되어 있는 속성. 같은 말이잖아. 그러면 결핍된 가치는 플러스가 많았어요. 이건 플러스지. 결핍되어 있는 그 결핍된 가치. 결핍된 사항이 아니고. 그럼 그 가치를 여기 찾는다고 돼 있잖아. 그럼 둘이 서로 부딪히잖아. 이건 속성을 끊어낸다. 다른 말로는 이거 가치인데. 결핍되어 있는 가치를 끊어내다. 플러스인데. 대장간에 찾아오고 싶다. 플러스인데. 그건 찾는다고 돼 있잖아. 그럼 얘도 찾는다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서로 부딪히잖아. 2번이지 그러면. 안다스텝? 4번. 나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럼 가던 길이 어떤 길이야? 결핍된 상황의 삶을 멈추고. 걸려있고 싶다. 하자 뭐가 하고 싶다란 말은 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른 일을 하고 싶다. 다른 곳에 가고 싶다. 다른 곳에 가서 걸려있고 싶다. 표현하는 것은 하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는 플러스지 구면이니까 표상하는 사물의 상태가 되고 싶다. 왜 이거 어떻게 알아? 걸려있는데 사람이 걸릴 수는 없잖아. 어디에 옆구리처럼. 그럼 내가 무엇이 되어 플러스 똑같은 말이지. 내가 잃어버린 것, 결핍되어 있는 것이 자유면 자유가 되어 걸려있고 싶다라는 거지. 진술함으로써 똑같은 말이잖아.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똑같은 말이잖아. 벗어나고자 한다. 5번. 가에서 육지를 지나간 시간을 막아둘 공간으로. 그러면 육지를
지나간 시간을 막아두는 공간이고, 지나간 시간은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지 어떤 시간, 결핍된 상황, 축적된 인생 경험, 뭐 이런 거 되겠지? 나에서 버스를 벗어나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거니까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지. 그럼 역시 결핍된 상황, 표현한 것은 이렇게 육지와 버스를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공간이지. 결핍의 상황 공간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짐을 안 가라는 거 아니니까 이게 냄새가 나야 되고 둘이 부딪히니까 여길 가보는 거야. 그러면 가. 안 가면 시간 팍팍 주는 거고 갔더니 헷갈리는 거지. 자, 그럼 나는 먼저 선택지 번들 해석하는 거야. 초라한 경력, 앞에 선택지 말했네? 초라한 경력 플러스를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를 육지에다가 막아놓는 데잖아. 그러면 육지는 뭐를 품고 있는 거야? 초라한 경력을 품고 있는 공간이잖아. 그럼 육지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럼 여기서 내가 추구한 유가치는 어디에서 실현해야 돼? 뭐 바다나 다른 데서 하겠지. 새로운 공간이 있겠지. 여기 나오진 않았지. 자, 잘 봐. 주름 잡히는 열일, 아까 뭐래? 플러스를 마이너스를 선택지에서 마이너스라고 했잖아. 주름 잡히는 열일이라는 상황을 끊어야 되는 거지. 주름 잡힌 열일이라는 상황 속에 있는 잃어버린 속성을 끊는 게 아니고, 이건 뭔가 잃어버린 상황이니까 이거 제거해야지. 똑같은 논리잖아. 초라한 경력, 결핍된 상황을 육지에다가 가둬두고 더 이상 나한테 안 튀어나오게. 주름 잡히는 연인이라는 것은 이제 끊어버리고 이거지. 그럼 이런 거 안 보더라도 나도 또한 불꽃처럼이잖아. 그럼 뭔지 몰라도 이런 것들은 앞뒤보라며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화자가 열렬히 살자고 하는 불꽃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지. 그래서 뭐 한다겠다? 뉴 가치를 추구한다. 뉴 가치는 여기에 결핍되어 있는 것들의 가치를 추구한다. 그래서 그래서 또한은 왜 그러는데요? 또한 잘 봐. 또한이라는 말은 이거랑 얘네랑 같다는 말이지. 그럼 주름 잡히는 열일을 끊는다는 건 결핍된 산을 버린다는 거랑 결핍된 상황 중에 빠져있는 자유를 추구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 돼야 되는 거지. 다시. 자, 지금 결핍된 상황. 이게 열윤이야. 근데 얘가 뭐가 빠져있냐면 쉽게 자유가 빠져있어. 그래서 이 상황을 나는 버릴 거야. 끊어버릴 거야. 동의어 이퀄 나도 불꽃처럼 열렬히 산다는 것은 나는 자유를 추구하는 삶을 열렬히 살 거야. 같은 말이야. 결핍된 상황이 자유를 끊어버리다, 없애버리다. 이 말은 곧 나는 여기에 잃어버린 자유를 열렬히 추구한다는 말과 같은 말. 해석할 필요도 없는 해석보다 너희 선택지, 다른 선택지를 더 믿는 거, 이게 더 강력하고 쉬운 거. 이걸 맨날 했던 거잖아 이거 지금. 이거 틀린 거 어떻게 해? 애들이 헤맬 때 이거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오답률 2 설명했습니다.